네, 이번엔 스타 리포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래곤 플라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리딩 투자증권의 유성만 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성만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드래곤 플라이 준비를 해 주셨는데, 먼저 사업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일단 그 드래곤 플라이는 기본적으로 이 그 VR, AR, 온라인, 그러니까 모바일 컨텐츠 소프트웨어, 즉 게임의 개발 및 유통업을 일단 영위하고요. 이게 일단 매출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신규 사업으로 이제 그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전형적인 게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게임의 개발과 유통을 하는 전형적인 게임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게임 포트폴리오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IP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여기 드래곤플라이의 대표적 게임 IP로는요, 이 스페셜 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FPS 1인칭 슈팅 게임인데, 아마 특히 남성분들이나 그 슈팅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페셜 포스에서 1, 2하고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이제 IP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 스페셜 포스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 블록체인형 게임 쪽으로 일단 IP를 일단 확장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2020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 추세였는데 21년도 네. 매출액이 좀 늘긴 했지만 이 게임 자체에 대해서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임주 게임 실적 이쪽 부분은 지금 실적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스페셜 포스가 나온 지 꽤 됐는데, 나올 때만 해도 반응이 좋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스페셜 포스를 대체할 만한 이런 신작 게임이 좀 그 부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스페셜 포스는 점점 이제 그, 매출이 감소하고, 이제는 하향 안정화 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일단 게임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스페셜 포스 IP를 블록체인화, 향 게임화하고, 또 추가적인 이제 그 새로운 게임 IP를 일단 올해 출시를 맺게 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일단 작년, 2021년에는 또, 그와 관련된 R&D 비용이 일단 증가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게임 사업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그래서 여기 게임은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P2E와 NFT 그리고 그리고 블록체인형 게임의 IP의 확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이 보면 당연히 스페셜 포스의 P2E 버전도 있지만 블록체인형 게임으로 인피니티 러쉬, 럭키 포커, 픽셀 그라운드, 프로젝트 D, 또 그리고 스페셜 포스의 리전 오브 몬스터즈 등 최소 6개의 블록체인형 게임을 일단 올해 런칭을 하고, 또 여기는 이제 자체적인 마켓인 인피니티 마켓을 통해서 이 P2E도 하면서 NFT 발행, 그리고 타 NFT 거래소와의 연계, 그리고 여기가 무엇보다도 홍콩의 러쉬 재단이라 그래서 이 그 가상자산 코인 중에 러쉬 코인을 실제로 발행한 곳입니다. 이제 거기랑 이제 연동이 될, 모든 게임을 이 러쉬 코인과 연동을 하고, 또 이 그 여기 러쉬 재단과 5:5 비중으로 JV도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요, DF체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서 일단 본격적으로 이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는, 그래서 한국을 넘어서 범아시아 게임 플랫폼으로 일단 발전시킨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쉬 코인이나 이 메인넷, 인피니티 마켓 이런 것들이 확장성 면에서 어떻게 유리한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가 그 자체 개발한 그 데빗 메인넷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NFT를 발행할 때 이 소위 말하는 가스비, 즉 거래 수수료죠. 이게 생각보다 비중이 큰데 이 가스비 이슈, 거래 수수료 이슈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용이 절감되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또 작년부터 해서 예를 들면 그 위메이드의 위믹스 같은 경우가 이 코인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또 해결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코인의 안정화를 위해서 러시 코인 및
이더리움을 통한 이런 리워드 수급 조절 이런 걸 통한 해당 코인의 안정화 전략을 일단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인피니티 마켓을 오픈형으로 해서 다른 게임들도 이 생태계 안에 들어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좀 이런 개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올해 좀 많이 변화하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 밖에 이 신규 사업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좀 여기가 신규 사업이 좀 그 물밑에서 진행되는 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좀 여기서 오픈시킬 수 있는 거는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ADHD라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병에 일단 효과가 있는 그걸 위해서 이제 게임을 통해서 예 이제 뭐 인공지능 VR AR 챗봇 게임 등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렇게 혼합한 이런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이게 지금 북미나 유럽 이쪽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좀 앞서 나가고 있고 좀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여기 이제 드래곤플라이가 드래곤플라이의 게임 기술과 예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회사와의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빠르면 내년부터 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규 사업으로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가 내년부터 이제 상용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의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출이든 영업이든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걸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좀 이와 관련된 R&D 비용이 됐고 그래서 이 게임들이 그 새로운 블록체인형 게임들이 일단 런칭돼서 결과가 나오는 게 숫자에 반영되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입니다. 실적은 올해 일단 그 런칭하는 블록체인형 게임들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하반기부터 좀 실적에 반응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돼야지 온기로 일단 좀 실적이 한두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시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올해 하반기인 3분기부터 좀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은 올 하반기나 3분기부터 그리고 내년에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도 좀 알아보고 투자 전략 알아봐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보니까 현재가는 2,200원 정도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스페셜 포스 IP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 IP 확장 그리고 자체 거래소인 그 인피니티 마켓을 통한 P2E와 NFT 확장 그리고 러시 코인과의 연동 그리고 신규 사업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 이런 거를 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 주가가 그 이전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고 안정화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지금부터 점점 이렇게 매수 비중을 늘려나가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이제 새로운 게임 IP들이 흥행에 성공할 경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주가는 지금부터 훨씬 더 좀 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지금부터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점진적으로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